아, 저, 아, 갈래요. 잠깐만 계세요. 아, 왜 막는 거예요? 이런 거 불법이에요, 지금. 저희가 이제 불법으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저기 집회하는데 가서 얘기하세요, 그러면. 네, 아, 지금 잠시만요. 건들지 말라니까요. 제가 뭘 했다고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오시면 대기 나누시고 이동하시. 누가 오는데요, 누가? 경호법 때문에 안 된대. 경호법 때문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경호법에 무슨 촬영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집회하러 왔는데? 확인해 주세요. 자, 일단 쌤, 일단은 지금 네. 경호법 관련해서 위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경비 경력 받으시고 쌤 일단 주최 담당자시니까 이제 3시부터 하시기로 하셨으니까 진행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같이 진행하기로 왔는데 뭘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 경호 동선, 제대 구성, 경호 사고자, 아, 경호 근무자들을 촬영하시고 그걸 실시간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경호 업무에 굉장히 위해를 지키고 방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경호구역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고지를 해드립니다. 이 장소는 경호구역이고 나는 지금 집회하러 왔는데 왜 안 돼요? 집회와 상관없이 선생님은 이전서부터 계속해서 경호 위해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동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이동해 주세요. 저를 왜 이동 조치하는 죠? 어떤 법원으로요? 뭐요? 경찰서 경비과장. 그러니까 어떤 걸로 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5조 3항에 따라 선생님 이동 조치할게요. 따라주세요. 저를 강제 이동시킨다는 거예요? 아니, 집회 참여하러 왔는데 강제 이동하겠다는 거예요? 먼저 협조를 구합니다. 먼저 이동해 주세요. 제가 그러니까 어떤 걸로 해서 이 법에 다시 의해서 다시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태까지 25차에 걸쳐서 선생님 경호구역 안에서 여기가 경호구역이에요? 예. 어때요, 여기가 경호구역이에요? 그건 선생님한테 말씀드릴 의미가 없어요. 경호구역. 아니, 그걸 정확히 경호구역인 거 알아야죠. 그리고 내가 경호구역에 뭘 위반해서 내가 어떤 조치를 받았는데요? 이동하세요. 이게 지금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예. 경호법에 어떤 거에 의해서 뭐 영장이라도 그런 거 있어요? 아니면 내가 뭐 즉시 강제 차원에서 이동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뭘 위험을 했는데요? 선생님 계속 실시간 방송을 해서 경호에 아니 집회 참여했는데 지금이 경호법 위반이에요? 선생님 집회 참여하기 전에도 집회 참여하면 지금 집회 참여하지 못하게 지금 방해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근데 어떤 걸로 한다는 거예요? 이전 활동으로 해서 그런 거예요. 이전 활동이 뭐가 잘못됐는데요? 선생님 25차로 여기 와서 활동하셨죠. 여기서 뭐 했는데요? 실시간 방송하셨죠. 했죠. 하면 예. 안 돼요? 그걸 통해서 선생님이 지금 직권남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 저를 지금 집회 현장에 가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뭐가 있냐고요. 아니면 체포하라니까요. 체포하라고 불법을... 구속시키세요. 불법이라면 구속시키라고요. 떨어지세요. 구속시키세요. 가세요. 그러면 떨어지세요. 구속시키시라고요. 구속시키라고요. 건들지 마요. 나 안 건드렸어요. 이동하세요. 구속시키시라고요. 그러면 이동하세요. 당신이 뭔데 어떤 권한으로 지금 시민이 가는 걸 방해하냐고. 어떤 권한인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즉시 강제 차원에서 이동한다고요. 즉시 강제 차원이 뭔데요? 내가 옛날에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넌 안 된다 이거예요? 맞습니다. 여기 지나가면 그런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안 된다고 말씀드렸을 때 가세요. 저는 그거 수긍 못하니까 잡아가세요. 예. 구속시키세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진짜 쪽팔리게 뭐하는 짓들이야 진짜. 내가 봤을 때 경찰이라고 쪽팔려 죽겠다. 윤석열 출근길 찍는다고 못 찍게 막고서 이런 거 안 쪽팔려요? 당신들 가족들이 다 방송 보고 있습니다. 당신들도 불쌍해요. 못 가게 막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쪽팔린 줄 알아야지. 당신 쪽팔린 줄 알아야지. 당신 얼굴 생각해봐. 당신 가족들이 이거 보고 있다 생각해봐요. 쪽팔린 줄 알아 이 사람아. 불쌍해 죽겠어 경찰들 진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진짜. 경찰이 대통령이 일찍 출근해야지. 대통령이 늦게 출근하는 거 찍는다고 지나가는 시민들을 이렇게 막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생각해보세요 경찰분들. 지금 날 비록 날 강제로 옮기겠지만 양심 있다면 생각해보세요. 이게 맞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 쪽팔린 줄 아세요. 쪽팔린 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선생님 일 하세요. 전 제 일 그럼 내일 할 테니까 하시라니까요. 이동하시라고요. 이동 못해요.
구속시킬게요. 시키시라니까요. 구속시키든지 하라고요. 경호법 위반했으면 구속시켜야지 왜 냅두는 거예요? 쪽팔린지 아세요, 진짜. 내가 진짜 경찰들 정말 불쌍해 죽겠어. 알겠어요. 내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나 집회 가려고 하고 있는 거고 당신들이 막는 거잖아요. 윤석열이 빨리 탄핵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안 그러면은 이거 쪽팔려가지고 이 경찰들도 쪽팔려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 지금 뭐 시키는 대로 하겠지만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냐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경찰들이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저를 막고 있는 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냐고요. 어, 선생님. 제가 이 주변에서 근무하는 근무자입니다. 네. 우리 선생님, 요 며칠 지금 한 달 되셨죠? 한 달 더 됐는데요? 며칠째 지금, 예, 계속 촬영을 의사에 반해서 촬영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선생님 촬영했나요? 스토킹 처벌법에 처벌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그러면 있어요. 그러면 고소하세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서 이 구역에서는 촬영하지 마시고 다른 데서 충분히 촬영할 수 있잖아요. 아, 싫다니까요. 처벌될 수 있으면 경고합니다. 그럼 하세요. 하세요. 다른 데로. 근데 저한테 가라는 그런 권한이 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생님을 찍었어요? 내가 찍고 있는데 당신들이 온 거 아니야. 잡아가 그냥 여기서 구속시켜. 내가 경호법에 위반됐으면 구속시켜. 쪽팔린 줄 알아야지. 위반됐으면 구속시키라고요. 지금 고소하세요.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리 나는 지금 집회하러 왔어요. 지금 계속해서 며칠째 여기는 상시 경호가 이루어지는 경호구역이에요. 근데 우리 선생님 지금 며칠째가 계속, 아니라 몇 달째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행위가 경호에, 뭐가 잘못됐는데요. 네? 경호가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호가 국민들한테 이렇게 돼 있어요? 경호구역 내에서 다른 데로 이동 조치할 수 지금 있습니다. 지금 집회하러 온 건데 그게 뭐가 뭐를 그러는 거예요? 이 경호구역입니다. 여기에서는 경호구역에서 집회 신고가 되면은 집회를 못 해요? 선생님께서 계속해서 촬영을 하고 그것 또한 VIP에 대한 VIP가 9시 이전에 출근할 수 있는 겁니다. 9시 이전에 출근해야지. VIP가 맨날 지각을 해요. 날이 왔다고 생각해요? 다른 곳에서 촬영을 대통령이 매일 지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어요. 대통령의 동선이 알려지면 그 심각한 위험을 그러면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청와대 들어가세요. 청와대.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출퇴근을 누가 한 거예요? 여기 아닌 곳에서 대통령 처음하는 거 아닙니까? 가서 이동하세요. 싫어요. 안 하시면 안전조치 할 수 있을 거예요. 끌고 가시라니까요. 경고합니다. 구속시키세요. 이동하세요. 아, 못한다고요. 대통령은 맨날 지각하고 영부인은 명품이나 선물 쳐받고 있는데 대통령 맞아요 그런 게? 경호하는 것도 쪽팔리지 않습니까? 내가 근데 알겠는데 이게 뭐 하는 행동들이에요 지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왜 하지 말아요? 이동하세요. 내 맘이에요. 대통령은 맨날 지각하고 차단하세요. 영부인은 명품 선물 쳐봤는데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면 위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위해 요소입니까? 위해 요소가 되는 거죠. 뭐가 위해 요소예요? 위해 요소가 왜 안 됩니까? 그게 왜 위해 요소예요? 얘기해 봅시다. 그게 왜 위해 요소예요? 이동하세요. 왜 위해 요소예요? 이동하세요. 대통령이 맨날 지각하는 게 위해 요소입니까? 이동하세요. 다시 경고 말씀드릴게요. 강제로 이동시킬까요? 아니면 이동할까요? 강제로 이동시키세요. 예, 여기 팔 잡으세요. 예. 이제 사복. 여기 이동하세요. 이번 팔 잡고 가방 잡고 이동할게요. 잡고 이동하세요. 이동하세요. 네. 이격 조치하겠습니다. 자, 어디로 이동해요? 팔 놓으세요. 내가 가. 발 놓도 따라갈 테니까 놓고 가세요. 실례합니다. 저기 9256 차량 차주분 되시죠? 안녕하세요. 병신 새끼들은 뭐야? 어디까지 이동해야 돼요? 아예
와,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어디까지 끌고 가나 한번 봅시다. 여기 경호구역 밖인가요? 여기 밖에요? 네,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실시간 방송 이제 중단해주세요. 싫어요. 중단하세요. 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선생님이 계속해서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경호 대상자의 위치 및 지금 경호 대상의 위치를 지금 여태까지 선생님께서 노출하셨어요. 아, 됐어요. 하셨어요. 경호구역 밖에 어디냐고요? 선생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경호구역 밖에 어디냐고요? 실시간 방송을 중단하시든가. 경호구역 밖으로 가겠다니까요. 어딘데요? 어디서 어디 이상 오면 안 돼요? 여기 경호구역 밖인데 여기? 여기 앉아서 얘기하면 되겠다. 네. 경호구역 밖에 어딘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경호구역 밖에 어디예요? 여기 경호구역 밖이에요? 경호구역 바뀌냐고 여기 말씀드릴게요. 경호구역 바뀌냐고요. 완전히 장소를 벗어나 주시든가. 실시간 경호구역 밖에 어디냐고요. 경호구역 밖에 어디냐고. 골로 가겠다니까. 경호구역 밖으로 나가라며. 그래서 끌고 온 거 아니야. 어디냐고. 반말하지 마세요. 어디냐고. 반말하지 마시라고요. 당신들이 나를 제대로 지금 국민으로서 쪽팔리지도 않아요. 경호구역 밖으로 나가라며. 나왔잖아. 어디가 경호구역 바뀌냐고 얘기해 달라고. 그래야 갈 거 아니에요. 경호구역 밖에 어디예요 도대체? 어디냐고! 어디야? 경호구역 밖에 어디냐고요? 내가 지금 공황장애가 있어서 그러는데 경호구역 밖에 어디냐고요? 어디야! 경호구역 밖에 어디야! 빨리 얘기해! 나 지금 나 공황장애 있는데 당신들이 지금 나 끌고 다니면서 얘기했으니까 경호구역 밖에 어디예요? 경호구역 밖 어디냐고! 경호구역 밖 어디냐고! 어디 여기예요? 그럼 가세요. 경호구역 안에 들어가면 그때 또 쫓아내면 될 거 아니야! 아니야! 경호구역 밖 어디야? 빨리 얘기해요. 어디에요? 저 장소 이동하시라고. 저희 경호구역 밖에요? 저 장소 이동하시라고요. 경호구역 밖에 어디냐고! 선생님. 어디냐고! 아, 열받아. 아, 씨발. 경호구역 밖 어디야? 빨리 얘기해. 경호구역 밖 어디냐고! 경호구역 밖 어디냐? 여기 경호구역 밖에요? 여기 바뀌냐고! 그냥 오지 마! 신발, 진짜! 경호구역 밖으로 나가라며! 다 가라고! 여기 경호구역 밖 맞아요? 어디야! 경호구역 어디에요? 여기 맞아요? 경호구역 밖 맞냐고! 맞아요! 그럼 다 가! 경호구역 바뀌면 오지 말라고! 제가 공황장애가 있어서 여러분들 잠깐 흥분을 좀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용산서 교통과의 김일래라고 하는데요. 예. 아까 여기 진입하시면서 예, 영상장치 예. 안 만졌어! 직접 봤어요? 봤습니다. 뭘 직접 봐요? 방송으로 봤지? 제가 서 있을 때 했어요. 제가 직접 안 봤고요. 운전자님 저는 영상을 자료를 받아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운전자님이 들어가시면서 그러니까 저기 한남 오타에서부터 쭉 각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저번에 그 위반 그리고 때 그리고 이봐요. 아직 그거 아직 그 뭐 재판도 아직 안 끝났고 그리고 내가 이거 조수석에다가 해놓고 했어요. 확인했냐고 말도 안 되게 쫓아다니면서 남의 거 보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여기서 어떻게 뭐가 뭘 조작했는데요. 제가 나중에 얘기해요. 경찰서 가서 전화하든지 그때처럼 똑같이 해요. 그냥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화 좀 관련해가지고 화를 안 내게 되셨어요 지금. 소름 끼내세요. 그러니까 제발 네. 가주세요 지금. 나 공황장애 있으니까 가주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1m 떨어지세요. 지금 공황장애 있어가지고 심장이 선생님 가시라니까요. 잠깐만요. 가시라고.
가만 계세요. 가라고. 왜 그러는데요? 공황장애 있으니까 제발 좀 가달라고요. 가질게요. 떨어지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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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씨발 이게 몇 명이 지금 여기 둘러싸가지고 사람 한 명 병신 만들고 있는데 다시 가셨으면 지금 공황장애 안 오겠어요? 떨어지라고요. 몇 명이야 지금 이게? 이게 몇 명이야 지금? 설명해 드리려고 하잖아요. 이게 한 알겠으니까 네, 제발 할게요. 이따가 제가 얘기하시라고요 지금. 제가 떨어져서 말씀. 몇 명이야 이게 지금? 9256 차주는 맞으시죠?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받은 게 있습니다. 운전자님 차량을 운행을 하실 때 지난번에 한 보름 차, 아 3주 전에 제가 단속을 했었는데요. 이 영상을 보니까 같은 위치에 부착을 하신 걸로 확인이 돼요. 같은 위치 아니에요. 그리고 이 영상에 보면은. 조작을 하면서 화면을 돌리시고 하셨더라고요. 오시면서 같은 위치 아니니까 여기 진입하실 때 그리고 네, 그러니까 그거 위반 맞습니다. 제 옆에 누가 타고 있었으니까 위반 사실 고지해 드렸고요. 운전자님 제 옆에 누가 타고 있는지 확인했어요? 제시 요구하겠습니다. 못해요. 똑같이 하시라니까요. 내 옆에 누가 탔는지 안 탔는지 확인했어요? 그리고 제가 저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옆에서 누가 조작을 해줬는지 안 되는데 당신이 확인하냐고요. 옆에 누가 있었어요. 어떻게 할 건데요? 운전자님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걸 증거가 있냐고요? 영상의 각도상 그리고 운전자님이 화면을 돌리실 때 보면은 옆에 도움을 받으신 게 없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듯이 가서 그때랑 똑같이 하라고요. 똑같이 하라고요. 그냥 똑같이 하시라고요. 그러면 위반 사실은 인정을 하시고 못한다니까요?